육성 말고 그런 초 고 가성은 어때요? 네. 그때 제가 눌렀어요. 아. 버튼을. 아. 그 카타르시스가 오더라고요. 오빠가 저렇게 그 초고음을 내는 걸 처음 봤어요. 그래서 좀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. 두 분 목소리가 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진짜 한사람 목소리 같았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니 이번분들 준비하면서 목표가 있었어요? 아, 사실 원래 오빠가 저를 처음 만난 날부터 정은지 씨를 꼭 이기게 해달라고 막 저한테 엄청 부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. 자, 정은지 씨 한마디 해주시죠. 저는 에릭남 오빠의 행복을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정말 오빠 노래도 정말 좋았고 오늘 그냥 관객분들의 취향에 제가 좀 더 맞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네. 아니 근데 아니에요. 아, 덤비다, 덤비. 그런 생활 멘트죠. 근데 정원지 씨 팀은 우리를 되게 아프고 슬프게 해줬고 되게 달콤하고 약간 다시 기운이 나게 해줬어요. 이게 완전 다른 무대이기 때문에 뭐 약간 비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두 분이 되게 빛나는 무대였습니다, 진짜로. 감사합니다. 에릭남 솔직히 진짜 어떤 사람일까? 왜냐하면 가상 결혼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광고적인 모습들에서 항상 나오는 그런 예. 어떤 사람일까 했는데 어떤 사람이었던가요? 만나보니까. 사실 저도 우리 결혼했어요를 보면서 저렇게 여자를 하나부터 열 끝까지 잘 챙겨주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 했는데 정말로 그냥 아, 네 그냥 어디 나갈 때도 문 먼저 여시는 것부터 그냥 물도 계속 챙겨주시고 진짜 막 쉽지 않은데 그냥 선천적으로 조금 진짜 매너가 이렇게 안에 설레지 않아요 근데 좀 네 아 근데 오빠가 사실 저보다 좀 더 이렇게 얇으시고. 그래서 이제 제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서 문을 열어주면 되게 미안해요 제가. 아~ 제가 열어야 될 것 같고 문을 되게 버겁게 네 제가 열어야 될 것 같고 좀 그래요. 아~ 잠깐만 자.